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찬 손목 시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선 카메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일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최 목사가 차고 온 손목시계를 풀러 보관함에 넣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도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찬 채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찬 손목시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선 카메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일까? 코바나 컨텐츠에서의 보안 검색은 여러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대기하던 경호 인력들이 사전 약속된 사람이 맞는지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2시간에 약속했다고요? 도착했다고 전화한테만 좀 부탁드리고. 신분 확인이 되자 코바나 컨텐츠 안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은 경호인력이 받아서 아크로비스타 1층 현관에 마련된 보안 검색대로 가지고 가 엑스레이로 내용물을 검사한 뒤 다시 코바나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최 목사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꺼내 투명한 상자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최 목사가 차고 온 손목시계를 풀러 보관함에 넣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도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찬 채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그 검색 과정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는데 보도를 보니까 보안 검색은 뭐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코바나 컨텐츠 앞에는 코바나 컨텐츠 앞에만 한 대여섯 명의 경호 인력이 있었고요. 네. 나름대로 절차를 갖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검색들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도 있었고 인력도 충분했는데 문제는 성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는 겁니다. 예,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원들은 최 목사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다람이 소지한 휴대폰이나 작은 물품들은 다 꺼내서 투명한 아크릴함에 넣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 목사가 가지고 간 휴대폰 같은 것들은 꺼내서 거기다 넣었는데 예. 이상하게 손목시계는 풀으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지품을 다 꺼내게 한 다음에는 금속 탐지기로 다시 한번 몸을 검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속 탐지기가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네네. 손목시계 앞이나 근처에서 울리질 않았어요. 경보음이 몰카 영상을 보면 예. 울리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금속 탐지기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대충 하느라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절차는 있었지만 그 절차에 구멍이 생긴 거죠. 두 차례에 걸쳐서. 예.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손님이니까 뭐 너무 엄격하게 이 손님을 예를 들면 보안 검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 뭐 물론 추측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뭐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가 좀 일단 부연을 해드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경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건 아주 뭐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보안 검색에 문제가 발생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문책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영부인을 만나는데 네. 몰카를 숨기고 들어가서 영부인을 촬영해서 나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그 경호처의 최고 수장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용현, 네. 예,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문책이 지금 거론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인사를 군 출신인 김용현 처장이 좌지우지한다.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김용현 처장과 끈이 있어야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끈끈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문책 스타일을 보면요. 최숙은 일병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예, 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그렇고 고위직인 자신의 측근들은 문책하지 않고 하위직들만 예, 현장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예. 이번에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대통령실이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그 부분을 짚어봤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이 최 목사가 전날 그러니까 디올 가방을 가져갔는데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른 데로 가져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이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네. 구조를 보면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데 보안 검색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할 때 보실 수 있는 그 보안 검색 장비를 말합니다. 예. 이 보안 검색대가 지하 1층이 아니라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예, 당시 아마 공간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상 예. 1층 아크로비스타 현관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문객들이 들고 온 커다란 짐, 선물 같은 것들은 예. 경호원들이 받아서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받아서 경호원들이 지상 1층 현관으로 가서 보안검색대가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통과를 시켜서 엑스레이 네. 검사를 해서 네. 이상이 없는지 내용물을 살펴보고 그걸 다시 들고 와서 지하 1층 코바나 컨텐츠로 가지고 와서 네. 방문객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 선물이나 커다란 짐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네, 네. 최재형 목사가 한 번은 샤넬, 한 번은 디올 쇼핑백을 들고 갔는데 두 번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호원들이 선물 내용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받아서 네. 경호원이 들고 예, 예.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네.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들고 다시 내려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최재형 목사가 나올 때는 예. 그 명품 쇼핑백을 두고 나온 사실을 분명히 봤을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식으로 명품 선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이상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보안검색 절차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예, 이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지상 1층으로 갔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간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점을 하나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는 보안 검색 요원들이나 혹은 경호원들이 이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어떤 선물이고 그 선물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네. 어떤 눈치를 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대목을 좀 말씀 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쇼핑백이나 어떤 선물의 로고 같은 게 이제 눈에 잘 이제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호원들이나 보안 검색 요원들이 충분히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맥락의 설명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당시 경호원들이 최 목사가 들고 온 명품 쇼핑백을 보고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보안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지만 네.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예. 자기 말고도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겠느냐 예. 하는 강력한 의심을 의혹을 네.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것이 어찌 보면 취임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과정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뭔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일종의 이건 뭐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경호처에 네. 대한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을 상대로 한 이런 시도들이 없어지려면 어떤 경호처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과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